빅3 후 오토리깅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위치를 지정해주는 관절도 있지만 그 외의 관절은 자동으로 위치가 잡힙니다. 대체로는 적당한 위치로 자동으로 잡히지만 캐릭터 형태에 따라 실제 관절의 위치와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조인트의 위치를 수동으로 조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믹사모에서 오토리깅한 FBX 파일을 오픈합니다. 조인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킨 디포머를 끄고 조인트를 수정한 다음 다시 셋 바인드 포즈를 해주고 스킨 디포머를 다시 켜주어야 합니다. 오토리깅 된 파일을 오리지널 포즈가 아닌 T포즈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바로 스킨 디포머를 끄면 메쉬의 위치가 조인트와 더더욱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인딩 된 상태를 베이스 포즈로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웨이트 태그를 모두 선택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셋 바인드 포즈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스킨 디포머를 디세이블 해줍니다. 바인딩 된 상태를 베이스 포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킨을 꺼도 또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조인트를 이동하면 하위 조인트들까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엑시스 모드를 켜고 조인트를 이동하겠습니다. 조인트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했지만 조인트의 엑시스 방향은 원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대로 둘 경우 나중에 세팅과 애니메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축을 다시 얼라인 해주어야 합니다. 캐릭터 메뉴에 조인트 얼라인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조인트 얼라인 툴에서 정렬하는 조인트의 방향은 각 조인트에 설정된 축의 방향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믹사모에서 오토리깅 할 때 설정되는 기본 방향은 Y축이지만 조인트에서 설정된 기본 축 방향은 Z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라인을 해주면 Z축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탭의 엑시스를 Y로 먼저 바꿔줍니다. 이때 얼라인 버튼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조인트의 정렬 방향을 Y축으로 하겠다는 걸 미리 지정만 해주는 겁니다. 얼라인 버튼을 실수로 누를 경우 실행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세요. 캐릭터 조인트 얼라인 툴을 실행시킨 다음 기본 옵션에서 업 엑시스를 none으로 해주고 children을 체크 해제해줍니다. 그런 다음 얼라인을 누르면 해당 조인트의 축이 다시 정렬이 됩니다. 이제 수정된 조인트를 반대쪽에도 미러시켜 주겠습니다. 미러시킬 조인트를 선택한 다음 캐릭터 미러 툴을 선택합니다. 디렉션 탭에서 월드, X축 미러를 선택해주고 옵션에서 타겟 형태를 오브젝트로 선택한 다음 반대쪽 오브젝트를 지정해줍니다. 프로퍼티스의 엑시즈를 YZ로 선택합니다. 툴 탭으로 가서 Children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미러를 실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다음 미러가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인트들을 위와 같은 과정으로 모두 조정해준 다음 조인트가 다 수정되었으면 다시 웨이트 태그를 모두 선택하여 현재의 상태를 바인드 포즈로 해주기 위해 셋 바인드 포즈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스킨 디포머를 모두 다시 활성화합니다. 이후에는 컨트롤러 프리셋을 불러온 다음 셋업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 바이패드 형태와 다른 카툰 캐릭터 형태의 경우 조인트의 위치뿐만 아니라 웨이트의 수정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수정은 별도의 학습과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음에 한번 간략하게라도 방법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